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재밌게 설명드리고 있는 권 소장의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앞에 인트로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살짝 서울시 홍보 같은 느낌도 드네요. 뉴욕에 맨하탄이 있습니까? 서울엔 여의도가 있습니다. 두 도시가 공통점이 많은데요. 두 도시는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맨하탄이 빌딩으로만 이루어진 도시라면 여의도는 거기에 푸른 녹지까지 더해져서 품격을 더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송, 금융, 국회의사당과 편안한 쉼터가 있는 그리고 우리들의 소중한 추억이 함께하는 땅 여의도. 불모지의 땅이었던 여의도가 이렇게 천지개벽하리라고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늘 가까이 있어 무심코 지나쳤던 여의도의 역사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여의도는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지 않았던 불모지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개발되기 이전의 여의도는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리가 없어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퇴적된 모래섬이었기에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늘 물에 잠기기 일쑤였고, 그나마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쪽은 지대가 조금 높아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목축지 정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여의도라는 말의 어원은 너여자에 섬도자를 붙여 여의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너나 가자라는 뜻으로 쓸모없는 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1910년 치욕의 한일합방 이후 조선 총독부는 도시개발의 일환으로 여의도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일본과 식민지를 연결하는 공항으로 여의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1916년에 여의도는 간이 비행장으로 사용되었고, 1929년에 정식 비행장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후 1930년대 만주사변 중일전쟁을 일으키며 군사와 물자 조달의 수단으로 일제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여의도 공항이었던 것입니다. 1945년 우리는 해방을 맞게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서울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여의도의 활용이 연구되게 됩니다. 서울의 중심에 소음이 큰 공항이 문제였고 매년 홍수에 시달리는 여의도는 공항으로서의 기능이 어려움이 있었기에 정부는 1958년 여의도 비행장의 폐쇄를 결정했고 지금의 김포공항으로 이전시키게 됩니다. 마땅히 활용도가 없는 여의도는 불모지로 여전히 남아있다가 1966년에 이르러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지방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큰 도시인 서울로 몰려들었고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와 부족한 주택은 서울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 서울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옥이었는데요. 그가 새로운 신도시급 장소를 물색하던 중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여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홍수를 해결해야 개발을 하든지 말든지 할것 아니겠습니까? 그 홍수의 복병은 바로 여의도와 마포 사이에 있는 밤섬이었습니다. 이 밤섬으로 인해 한강의 수로가 좁아져 장마 때 물난리를 가속시켰던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밤섬은 4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던 제법 큰 섬이었습니다. 정부는 여의도의 개발을 위해 이 밤섬을 폭파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는 정말 맘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밤섬은 조선시대부터 사회의 하층민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왔던 곳이었고, 사회와 단절되어 근친혼을 하는 등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며 살아왔지만, 정부의 시책으로 마포구 창전동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1968년 2월 10일 오후 3시, 여의도의 시작과 밤섬의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이때 폭발된 밤섬의 잔해는 여의도의 뚝을 쌓는 재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공사는 가속화되었고 공사 시작 110일 만에 여의도의 제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1970년에 여의도와 마포를 잇는 마포대교가 완공되며 여의도는 육지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 기업에게 택지를 매각해 재정을 보충하고 개발을 유도하려 하였지만 모래사장뿐인 여의도 땅을 어느 업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서울시는 직접 시범적으로 건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서울시가 건설한 아파트가 여의도 시범 아파트입니다. 40평형을 기준으로 570만 원에 분양된 시범 아파트는 입주 시작 후두달 만에 엄청난 인기를 끌며 가격이 두 배로 껑충 뛰게 됩니다. 이렇게 시범 아파트가 초대박을 치자 건설사들은 미친 듯이 여의도 개발에 뛰어들게 되었고, 삼익, 한양, 미성 등 당시 대표적인 건설사들의 아파트가 여의도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1975년 국회의사당을 필두로 KBS와 증권거래소가 연이어 자리를 잡게 되고 수많은 회사가 들어오면서 서울의 대표 오피스타운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사당을 감싸고 있는 윤종로의 벚꽃은 우리에게 멋진 힐링의 명소로 유명한데요. 여의도 개발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데 오래된 이 수천 그루의 벚꽃나무는 도대체 어디서 짠 하고 나타난 걸까요? 이 벚꽃나무에는 우리의 아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1911년 우리 문화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성스러운 창경궁에 전각 60채를 철거하며 수천 그루의 벚꽃을 심어놓고 동물과 식물들을 갖다 놓아 우리를 만들어 놓고 창경원이라 이름을 바꿉니다. 지방에서 서울을 다녀오면 창경원을 갔다 왔니? 하고 물어볼 정도로 유명한 유원지로 탈바꿈을 했었죠. 하지만 우리의 역사 되찾기 운동이 가속화되면서 1986년에야 창경궁은 궁으로서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고 이 과정 중에 동물들은 모두 서울대공원으로 옮기고 벚꽃나무는 지금의 여의도로 옮겨 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지은 여의도의 아파트들이 이제는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고 방송 3사도 이전 중이지만 여전히 여의도는 비싼 땅값을 자랑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의 역할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 가운데서도 여의도의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지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